지금 바로 눌러. 자, 문제는요. 다음 글의 가에서 라의 순서를 배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네. 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집단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이 집단 내에서 처한 위치와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하게 된다. 나, 그리고 그 지위를 차지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한다. 다, 그러므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집단 내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라, 이때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위치를 지위라 부른다. 자, 이 가나다라를 올바르게 배열한 보기를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거 난이도 하인가요, 그럼?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저희 워밍업으로. 저희 무시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어쩐지. 하 정도로 1번, 2번 정도에 좀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하하. 네, 하 정도로 하다. 보시면 하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정답을 다 골랐겠네요. 네, 풀면서 저도 골랐어요.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1번. 아, 이렇게 자신 있었던 적은 없어요. 만장일치로 1번 골라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조금만 더 이제 좀 조언을 드리면 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올 수 있는 그 문단이나 문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올 수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찾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내용들을 찾는 게 그 다음 순서로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 정말 실전형으로 이번부터 네.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문제 나올 만한. 네. 지금부터는 네 진짜로 나올 수 있는 이거는 난이도 어떻게 되나요? 최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중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 이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가나다라마 5개 문단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를 적절하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문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렴 백신을 맞으면 우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한 폐렴은 원인 병원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 구균과는 상관없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자, 나 문단이요. 한편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백신을 개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실제 환자들이 백신을 투약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예방법의 일상생활화가 중요하겠다. 다 문단, 같은 이유로 독감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은 어디까지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주사이므로 우한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 라문단, 우한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방법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마문단, 이러한 소문이 아닌 공식적으로 알려진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이다.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 보건 마스크 중 KF80 이상으로 차단율이 높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손을 씻을 때는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가에서 마 문단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시의성이 딱 적절한 그러니까요. 네, 이 지문을 가지고 네. 오셨어요. 문제도 풀고 정보도 그러니까요. 얻고.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네. 준비한 이 본문 내용들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 네.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맞세... 역시 인재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수 씨가 문제를 빨리 풀고 머리를 정돈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유롭게 되게. 아, 매번 네. 저를 왜 이렇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상승 되게 부담스럽네. 네. 아니, 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듬으시더라고요.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일지 잘 전 3번을 골랐어요. 저도 사실은 3번. 저도 3번이요. 다들 잘 푸시면서. 네, 또 마찬가지 만장일치로 3번을 골라주셨는데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3번 네. 이 라가 다 만한데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과 문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 문단별 같은 문제는요. 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네.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봐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문단의 범위를 좀 줄이고요. 보시면 가 내지는 라 정도가 첫 번째 문단으로 올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것들을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면 보통 글의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화제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시하거나 어떤 논란을 설명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보통 첫 번째 문단으로 많이 배열되니까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가 첫 번째 문단으로 적합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내용들을 쭉쭉 살펴보시면 이 그 근거 없는 소문이 어떤 것인지 그럼 이러한 소문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을 그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벌써 이렇게 자만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일부러 틀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접속사들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하면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문장을 확인을 하면 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을 접속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쵸. 어떻게 흐름이 연결되는지 뭐 하지만 그러나가 있다고 하면 네.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그 접속사가 있으면 예.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 정리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럴 때쯤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 한 번씩 딱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문제에서는 오답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세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가에서 마 다섯 개 문단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난이도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난이도는 앞선 문제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 문단입니다. 인도양 서쪽의 뜨거운 바다에서 상승한 공기는 호주 상공에서 하강하는데 이 하강 기류가 습기를 몰아내고 폭염을 만들어서 호주 전역을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즉 호주의 기후는 산불이 잘 일어나는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자, 나 문단. 이 현상은 바다의 동서쪽 해수면 온도가 현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면서 발생하는 쌍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인도양에서 동쪽 수온은 이상 저온이 서쪽 수온은 이상 고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다 문단. 지난해 9월부터 호주 동남쪽에 위치한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호주 전역으로 번지면서 5개월째 호주를 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의 원인을 다이폴이라는 기상이변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 라 문단. 결과적으로 호주 산불과 우리나라의 따뜻한 겨울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다이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미래에 대형 산불을 걱정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마 문단. 한편 이 현상은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기류까지 바꿔놓았다. 서태평양에서 발달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로 몰려들면서 올 겨울 우리나라의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만든 것이다. 자, 가에서 마 문단을 올바르게 순서를 맞춰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문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시사상식 공부가 되네요. 다이폴 현상 이런 그러니까요. 거. 다이폴 네. 현상. 근데 시사상식 공부는 왜 하시죠? 상식이 최선이다.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지수 씨는 어떻게 좀 답을 고르셨나요? 답을 고르기는 이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아이. 재수없을까 봐? 너무 잘 맞추면? 전 3번이요. 아, 3번. 아, 3번. 아, 3번. 네. 저는 사실 이게 민영쌤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네. 조금 좀 쉽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다로 시작하는 질문이 세 개네요. 맞아요. 세 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1, 2, 3번 중에 하나겠다. 두 번째 순서 봤더니 가하고 나나더라고요.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죠.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결과가 뭔가요? 저는 3번이요. 3번이요. 네, 정답은 3번이 맞고요. 네. 아까 교육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유형은 그 보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 정말 제대로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꼼수에 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JQ라고 하나요? JQ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는데요. QT 아니에요? QT? 특히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기만 보더라도 아 다가 첫 문장으로 들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다로 시작을 해서 다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은 또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상을 설명하거나 논란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 맞구나. 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요, 빨리 꺼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다이폴 기상에서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를 보시면 이 현상은 이라고 시작이 돼요. 보통 우리가 이 문단을 고를 때 지시대명사로 시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 앞서 나온 내용들을 지시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강조하고 있는 다 다음에 나 다이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 다이폴.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로 기반이 되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흐름상 가가 적합하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 보기상에 다, 나, 가로 시작되는 보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기만으로도 좀 빠르게 힌트를 얻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다음 문제 보기를 봤더니 네. 이번 보기는 좀 녹록지가 않아요. 딱 정확하게 나눠지게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보신 건가요? 아 사실 그... 아, 아니 해설하실 때 문제를 보면 어떡하나요? 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뭔가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에서 마 다섯 개 문단을 보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 문단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자회사 간의 조직 이기주의를 줄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상품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균형 잡힌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된다. 남은단, 최근 파생 결합 상품 DLF 사태와 자산 운용사 사태 등 대규모 고객 손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그룹의 매트릭스 조직 확대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룹 내 은행과 금융투자사의 협업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다문단, 결국 금융그룹의 매트릭스 조직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강점은 극대화하되 이해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문단,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이 해당 사태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매트릭스 조직 자체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부실 상품 판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마문단,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태들로 인해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부정적 면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CEO와 총괄 조직의 책임자 사이의 서열 문제, 책임 전가 등 매트릭스 조직의 단점이 해당 사태들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자, 마찬가지로 가에서 말을 올바르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또 이해를 돕네요. 네. 그런데 지난 네.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 보기를 네. 보시면 제가 힌트를 네. 얻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 가, 나, 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이 일단 팽팽하게 갈렸어요. 가 내지는 나인데 네. 내용을 보더라도 가와 나 둘 다 시작하는 문장으로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접속사나 네. 지시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가와 나 둘 다 일단 가능하다라는 후보군에 놓고 봐야 돼서 첫 번째 보기 힌트로는 좀 정확한 답을 아, 선별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앞서 문제들보다는 조금 높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아, 몇 번 하셨나요? 저 2번. 전 4번? 저도 4번. 답이 갈렸어요. 누가 더? 진짜로 2번 하셨나요? 아, 진짜로? 2번, 2번 아니에요? 진짜로 2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안 될까요? 매트릭스 조직, 네. 사실 저희가 이전에 모듈형 문제 풀 때 사업부 조직, 매트릭스 조직을 제가 네네네. 그림으로 갖고 와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매트릭스 조직은 네네. 어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팀이 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냥 프로젝트로 회사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기획팀, 인사팀, 총무팀, 영업팀 팀별로 네. 구분이 돼 있잖아요. 부서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핸드폰 프로젝트, 판매 프로젝트 그러면 또 핸드폰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마케팅하는 팀, 영업팀까지 전체 실무자가 모여서 만든 이 조직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 영화 매트릭스랑은 관련 없는 거죠?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일하시나요? 선글라스 요즘에는 이제 보안경을 네. 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총알도 피어나요, 이렇게 딱. 총알이 뭐 총알이 나오는 부장님이 총 쏘고 이제 대리.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을 못하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탄은 아니겠죠? 공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 일단 빨리 네. 답이 뭔가요? 저는 2번이고 네. 두 분은 4번을 고르셨어요. 누가 네. 이겼을까요? 정답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최초로 그러니까 오늘 중에서 답이 갈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작하는 지점이 네. 가이냐 나이냐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작하는 그 문단이나 문장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 화제를 제시하는 거, 어떤 사태나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첫 번째 문단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상 그게 설명.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나 문단이에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DLF나 이런 뭐 환매,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좀 시작하는 지점으로서의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기만 봤을 때 라가 그 다음으로 온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트릭스 조직 문제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금융 관계자들은 아니야 매트릭스 조직은 그렇지 않아 좋은 점이 있어 그렇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흐름상 나올 내용은 매트릭스 조직이 이렇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는 문단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가 문단이에요. 매트릭스 조직은 이렇게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요. 또 이기주의를 줄이면서 고객에게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가 문단이기 때문에 나라 가로 시작이 되어 있는 4번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제가 왜 틀렸을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장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어떤 정의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물론 어떤 정의라든지 개념, 이론 이런 걸로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이 문단별 이 같은 케이스는 정의로 나올 확률보다는 이 문제 제기, 화제, 이슈를 던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여기다 좀 초점을 맞추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바로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에서 마 다섯 개를 보시고 순서를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문단입니다. 바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적어도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내 집 마련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대신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세세하게 나눠서 규제하고 있다. 나 문단, 전세대출 규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 시행된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규제들과는 달리 전세로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 사라는 메시지를 줄까 우려되는 현실이다. 다 문단,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고 비규제지역 대출은 열어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자, 라문단, 이같이 전세대출 규제가 전국을 옥죄자 철저하게 지역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전세대출자만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자, 마문단, 예를 들어 서울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위치한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퇴직을 앞두고 미리 고향에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울 때 9억 원이 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현재 사는 집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가에서 마 문단을 올바르게 배열한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네. 오늘 준비된 네. 그 여섯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어쩐지.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일단은 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전세대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네. 개념들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개념들이 특히나 좀 곳곳에 숨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리는 요인이 네.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연 MC가 거의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저는 뭐 몰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푸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탁 드셨어요, 되게. 근데 저 막판에 답을 바꿨어요. 교육지가 제 거가 약간 커닝했는데 네. 그걸로 그거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거든요. 몇 보여주세요. 번인가요? 이제 안 몇 보여주세요. 번이에요? 저는 2번 사실 했는데 아, 자신이 2번. 없어요, 답이. 네. 저는 1번. 전 2번. 정답은 2번. 마지막에 바꾸시는 게 좀 원래 마지막에 바꾸면 아니에요. 원래도 원래 3번이었어요. 원래 3번 하셨거든요. 거의 헛발질을 여러 번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2번을 사이에 두고 네. 1번, 3번을 골라주셨는데요. 아, 갑자기 제 자신한테 자괴감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러려고 MC 했나 보네. 일단 보기가 네. 1번, 2번, 3번 중에 나오는 걸 봐서 네. 첫 번째 시작되는 문장은 잘 골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다로 시작된다는 높은 확률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논란이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네네네. 이슈를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문장으로 오면 자,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다음에 그다음 어떤 내용일 수 있는가를 보면 지금 보기를 보면 가 내지는 마 두 개로 설명이 돼요. 자, 가. 우리가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올 수 있는 문단으로 적합한지 볼까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 3번, 두 번째 올 수 있는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계속 가볼게요. 다가 나오고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번. 1번. 이 다음에 나가오는 1번의 경우에는 이 사실 이 문단의 역할은 네. 전세대출 규제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가 다음에 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같이 넘어가 볼게요. 다가 나, 그 다음 마가 나와야 됩니다. 마. 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죠? 예를 들어 서울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9억 원 이상이면 대출 연장이 안 된다. 지방에는 이렇게 안 된다. 좀 부럽다. 라는. 예. 우리가 아까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예예. 전세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지방에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가 다에서 제시가 됐어요. 네. 그게 어떻게 직접 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라를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또 은퇴해야 되는데 지방에 이렇게 뭐 집을 사게 되면 대출 연장이 안 돼.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마 문단입니다. 그래서 다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마 문단.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 우리가 다에서 마로 이어지는 것만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도 네. 2번을 고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 다음에 가를 보고 가를 봤는데도 나가 맞는 것 같아요. 나가 맞는 것 같으니까 또 말을 가보겠죠. 근데 여기서 좀 아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네. 부동산에 약해요. 부동산을 하나도 소유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도 이게 잘 네. 없어요. 두 분은 부동산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네. 네. 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핑계였고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지수 씨가 거의 100%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오늘 좀 제가 강하네요. 아니 지수 씨 네. 대기실에서 풀고 오죠. 아니에요. 그러네. 전 씨 네, 아닙니다. 그럼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그러니까 문제. 취재생분들에게 비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자기 혼자만 잘 풀지 말고. 그 연결 의미를 잘 따져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뭐 결말이나 네. 아니면 딱 마지막에 올 것 같은 것들이 보기를 지워가면서 그냥 남는 거를 고르는 거. 소개법으로. 네. 정확히 정말 근데 잘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보기만 보더라도 네. 다가 우리가 처음에 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네. 근데 끝에 나가 온다라는 것만 발견을 해도 맞아요. 중간이 네. 좀 헷갈리지만 맞아요, 맞아요. 다와 나로 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또 풀 수 있는 팁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이제 네,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를 그럼 제가 네.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나 다라 네 개의 순서를 고르는 거고요. 자, 가문단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의 장기가 인간의 몸에 이식도 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도 실험 수준을 지나 곧 현실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즉 인간 동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철학, 법, 과학기술의 경계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자, 나문단 이러한 융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다른 문화적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과학기술과 예술, 과학기술과 철학, 과학기술과 법 등 21세기에는 서로 다른 영역 사이의 융합이 강조될 것이다. 이는 급격히 바뀌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도덕 법률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된다. 자, 다문단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세부 발전 방향을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합학문과 학제간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화, 과학과 타문화의 혼성화,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국제화와 학군 연구의 증가라는 트렌드는 미래 과학기술을 특징짓는 뚜렷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문단, 2000년 이후 등장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융합이다. 기존의 분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몇 가지 분야가 또 합쳐져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트렌드로 볼 때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경계가 섞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들이 연구를 주도할 것이다. 자, 가에서 라 순서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문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수월하게 조금 쉽네요. 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고 뭐 그렇다고 쉽게 네. 볼 수도 없는 내용이긴 네. 하지만 우리가 앞에 다섯 문제를 풀어보면서 푸는 좀 노하우를 익혔기 때문에 훈련이 돼가지고. 조금 더 쉽게 네.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1번. 아, 1번. 1번으로. 만장일치로 네. 답을 잘 골라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라가 시작되는 거고 끝나는 지점이 다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더라도 1번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